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회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공장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한일문화교류회의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작년 5월 실시한 제1회 세미나에 이어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란 양국의 공통된 다양한 사회문제 및 문화, 인적 교류의현 상황 등에 대해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일반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일본 사회의 현 상황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 후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2회째를 맞은 오늘 저희가 초청한 나고야 대학 감제 연계 연구센터 니시카와 사토루 교수님은 일본의 방제, 감제 대책의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강연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 5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니시카와 교수님의 말씀에 이어 오늘은 이 강연장에 한국의 방재 전문가 김태환 용인대학교 교수 겸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수석 부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 듣고 난후 5시 이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주최자인 주한일본대사관을 대표해 아이보시 코이치주 대한민국 일본국 특명정권 대사님께서 줌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니시카와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아이보시입니다. 아이보시. 아, <noise> トミタテーサーム・ヒミジャロ、もう、イボネ、チュイルボンテサールル・マッコーテンナイボシラゴアミダ。イチュイレ、え、チョネ、え、トチャケンヌンデ、え、オノルン、ク、キョンリエ、マジマンナル、マジマンナル、イミダ。え、ジャ、ジェイフェ、イルハンサフェ、ムナセミナルル、ケーチェハミョ、え、ジャルル、デピョヘ、簡単インサイマラスも <laughs> 이번 세미나는 한일 문화 아, 아니, 주일 일본 대사관 콤보문화원과 한일 문화교류회의가 공동 개최하는 일환사회 문화 세미나 그두 번째입니다 작년 2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되어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地南本テーマやったのは超中産コレオンファは、カプンタスエコントンテン、カゼルルクロアンコイスミダ。テーマは、パンジェド、ヤングクコントンネサフェチョカゼイミオ、ヤングギ、ソロペルマンン、メウトキプンテーマイ2012年、日本、テジジン、에년10周年をマスミダマン、パロイチュョネド、 요진으로 보이는 군 지진이 에, 발생해 결코 지난 과거의 이야기 아닙니다. 에, 당시에는 한국분들로부터 긴급 구조대의 박용과 위험금 등 마음이 답대지는 많은 지원을 에, 받았습니다. 10주년을 에, 맞는 3월 11일에는 에, 우리 대사관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는 기회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후로도금만고도 지진, 파산분나 고독된 대풍과 폭우로 인한 혼수와 도사 재해를 둔 일본은 수많은 자연헤해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강요해 주실 니시카와 사토르 교수님은 이 분야에서 일본 대조를 주도하고 계신 전문가십니다 한국 측간사이신 김태환 교수님과 더불어 많은 결실르 맺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강요해 주시를 두분 교수님과 권동 주재자이신 한일 무나 교류 회의의정구청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겸력에 감사를 드리며 강용해 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비는 것으로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보시 대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동 주최 기관인 한일문화교류회의 정구종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구종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사마, こんにちは. 조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저희 한일문화교류회가 의 공동 주최하는 제2회 한일 사회문화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작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에, 코로나19 방역 어, 대책으로 인하여 어, 연기되어 가지고 1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에, 이번 세미나는 일본의 방제대책을 테마로 하여 강연과 대담이 있겠습니다만 은이 지구상에서 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이 공통으로 겪고 있음으로 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해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해서 재난을 미리 저희들이 좀 줄이는 그런 한일 공통의 사회적 과제로서 우리가 이번에 테마로 했다겠습니다. 하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홍수 그리고 지진과 산불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습니다만은 귀중한 인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지진이 해마다 이런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 있어서 그 같은 재난에 대한 대비책, 곧 방제 대책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배워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각종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또 재난이 당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이면서 재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본의 전문가이신 나고야 대학의... 니시카와 사도로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재난정보학회 수석 부회장신 영훈대학교 의 김태환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에, 플로, 또 오늘 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증상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일 공통의 국가적 사회적 과제인 재난 방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에, 저희 주한 에, 저희 한일문화교류회의와 주한 일본 대사관은 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작년 에, 2019년 2019년 2월 제1회 한일사회문화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마 그때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공통의 테마를 가지고 어, 저들이 강연과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 이 과제 역시 이, 앞서가는 일본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한 미디어 보도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 측인 일본 대사관의 아이보시 코이치 대사님 방금 제들이 뭐 듣고 또점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부임 후 아마도 첫 한일 공식 행사일 텐데 계획 말씀을 유창한 한국말로 해주셔서. 아주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주최측인 한일 양국의 협력 두 주최 기관이 협력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양국의 사회 문화에 걸쳐서 공통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그 해법을 함께 우리가 얘기하고 또한 토론을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구정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니시카와 사토루 교수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니시카와 교수님은 도쿄대학 공학계 대학원을 수료 국토청에 들어가신 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개원 연구원, 국토청 방제국, UN 인도문제국, 아시아 방제센터 소장, 그리고 내각부에서 재해 예방 홍보, 국제 방제 협력 등을 담당하는 참사관직을 역임하신 후 퇴직하셨습니다. 이후 운젠후겐다케 분화, 인도 마하라슈트라 지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니가타 주에쓰 지진, 인도양 쓰나미, 사루마초 용오름 등에 대응하였습니다. 2005년 1월에는 UN방제세계회의를 담당하여 효고행동지침 전략 수립에도 진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안전학회 학술위원, NPO법인 사업지속추진기구 간사를 맡고 계시는 등 실로 일본 방제대책에서는 제1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방재 대책을 테마로 니시카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시카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니시카와 교수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고야 대학 교수의 니시카와 사토루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해의 역사와 방재의 문화, 재해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습니다 여러분, 잘부탁드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고야대학의 니시카와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재난 경험과 방재 문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에~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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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い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늘은 일본의 재난 경험과 방재 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の自然は優しくありません。全世界の地震の18.5%は日本で起こっています. 일본의 자연은 사납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 중에서 18.5%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その他にも、え、火山噴火もあるし、台風、それから洪水、地滑り さらには雪のなだれもあります。クウェド、ハサン、ポッパリ、クリコ、テてン、ホンス、サンサテ、ドゥンサテドゥスミですので、日本は災害の歴史が昔からあります。くロムル・イルボネ・ジェーネン、オレチ・ハンブトウ、西暦416年のヤマト・コーチ・ジそれから西暦684年の

가지, 오야지도 이와 れました。 예전 에 일본 의 어린이 들 에게 무서운 것 이라고 하면요. 지진, 천둥, 화재, 아버지 가 있었습니다. 오야지 지진, 나리지 이카니 의 사람 들이 무서워 했 예전 에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진, 천둥, 화재, 이런 것들을 과거 사람들 이 얼마나 무서워 했는지 알수 있겠죠. 7世紀から8世紀にかけて、仏教の有名なお坊さんの行基という方が、えー、洪水防御と灌溉用水の確保のために、えー、多目的アースダムをたくさん作りました。7世紀から8世紀頃、仏教の有名な僧侶行基이라는사람이洪水防護와관개용수확보를위해서다목적어스댐을많이설치했습니다そのうちの一つ고야池と。 いうものは今でも大阪の水道水道源としてて使われています7世紀に建てられた日本で一番古い木造の高層建築物法隆寺の仏塔ですけれどもこれは 에 그리고 7세기에 건축된 호류지라는 것입니다이이것은 불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고층 어, 건축물인데요 어, 많은 지진, 태풍이 견뎌왔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16세기에는

大きな洪水が来た時には緩やかにその洪水が周りに溢れるように設計をしました。 신겐 이란 사람 은요, 제방 을 의도적 으로 절개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한 것이죠. 이 공법은 지금도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昔の日本の有名なお坊さんや大名はなぜ防災に取り組んだのでしょうか日本の有名なン大名でをか洪水防御と灌漑技術を適用することによってお米の収穫量が増えてそれによって地元民の生活が安定してそれで支持者の範囲が増加して両国が拡大するという好循環を実現していたんです。 그것은 홍수라든지 강개용수라든지 같은 것을 개선함으로써 쌀의 수확량이 증가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이 안정이 되죠. 그 결과 지지자의 범위 그리고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는 이와 같은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それから地震に悩まされてきました。地震またこれは1855年に今の東京、昔は江戸と呼ばれましたが、すごい地震で壊された時に描かれた浮世絵です。このクリームは1855年に東京にいるのは江戸の地震です。 その当時の日本人は地震というのは地下に潜んでいるナマズの化け物が暴れることによって起こされると思っていましたこれは当時の江戸の庶民がなんとかして地震をなくしたいという願望を描いています。 이 그림은 그 당시 에도 서민들이 어떻게든 지진을 없애고 싶다라는 희망을 그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こちらの表ご覧ください一니다 표, 를 보시기 바랍표니다 왼쪽은 강한 지진에 대한 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희생자가 많았던 지진의 표입니다. この両者見比べていただくと随分違うことがかります 이두표를 보시면은 그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취약한 사회가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에 직격타를 맞으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차는今の강의를 못해서도 지진을 멈출 것도 태풍을 멈출 것도 되기ませ 저희의 지금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는 지진도 그리고 태풍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제약성을 줄일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사회의 취약성을 감소시킨다면 피해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자연 재해와 인간의 지혜와 국도 기반 整備의 노력으로 극복해 온 역사이며, 이 역사는 자연 일본의 역사는 자연재해를 인간의 지혜와 국토 기반 정비 노력으로 극복해 온 역사입니다. 이것이 과거 70년간의 일본의 자연재해による死者行方不明者数のグラフです. 보시는 것이 과거 7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일본의 사망자, 실종자 수입니다. 이 과거 70년간에 3つの大きな出来事がありました. 과거 70년 동안 세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9년의 이세만 태풍. 1959년 이세만 태풍.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진사이.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 2011년의 히가시니혼 대진사이 또 쓰나미です.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입니다. 1940年代から50年代にかけて、日本は台風によって毎年深刻な被害を受けていました1940年부터50年代까지、日本は、毎年、台風1959年に伊勢湾台風が名古屋を直撃して、5000名以上の人が亡くなりました写真ででごご覧ののようにものすごい被害でした。 1959년에 이세만 태풍이 나고야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분들이 사망을 하셨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아주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세만 태풍이 현대 일본 방제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태풍의 피해는 당시의 일본에 대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후 2년 국회에서 논 2년 후 1961년에 대책 기본법というものが制定그 당시 일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그런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국회에서 아주 어, 격렬한 논의를 거쳤고요. 2년 후인 1961년 재해 대책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この災害対策基本法によって災害予防のための投資が計画的に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またこの機会に毎年9月1日を防災の日と制定してさまざまな防災訓練や防災広報をやるようになりました。

정확히 이 세만 태풍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후지산 정상에 대형 기상 레이더를 설치함으로써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에 복수의 플레이트 경계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지진이 많습니다. 이것은 1945년부터 95년까지의 지진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났죠. 보시는 것은 1948년 후쿠이 지진의 사진입니다. 当時の日本の家屋はほとんどが木造だったので地震によって家が倒れてそれに火がついて、えー、燃え広がって福井市はほとんどあ破壊されてしまいました。当時日本の家屋は、カオクン、コーイテボビニ・モクチョガオギャスニーダークレソー、スファジロイ福井市のコーイパピガディオスこれは1968年のトカチキ地震の写真です。 보시는 것은 1백육십년에 도카치오키 앞바다 지진입니다. 당시 콘크리트의건물 만들어지기 시작 사진에서 보는지진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습니다 당시에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이제 건축이 되기 시작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진으로 인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니시의 지진으로 인해서 인도 옆에 블록 블록으로 된 벽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어, 학교 중에 있던 초등학생이 압사 당했습니다. 에 또このような大きな地震が起きるたびに日本は建物の耐震設計基準を改定してきました. 이런 큰 지진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왔습니다. 에 특히. このドカチオキ地震と宮城県沖地震を教訓に1981年に建築基準法の耐震設計基準が全面改定されました特にドカチオキ地震、宮城県앞바다地震、この2地震の経験について、1981年に建築基準法の耐震設計基準を改善しましたただ、耐震設計基準があるだけでは十分ではありません

そのために政府は、あ住宅金融公庫という政府の金融機関を作って、えー、そこで建築基準法にちゃんと合致したしっかりとした住宅に対して、えー、低い金利でお金を貸すことにしました。 그래서 정부는 주택 금융 공고라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금융 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기준법을 적법하게 지키고 있는 제대로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고노 금리를 하국するという 인센티브は日本の住宅の質を向上させ、それから耐震設計基準を守るようにする上で大変効果がありました。 이 금리를 낮게 하는 인센티브입니다만, 이것은 일본의 주택의 질을 높이는 것, 그리고 내진 설계 기준을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で集合住宅を不動産会社が分譲するときには、当然のようにこの住宅金融公庫の融資対象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重視します。ですから必ず耐震設計基準を守って建物を作るようになります。 일본에서 주택을 분양을 하게 되면요 공동주택이죠. 어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주택금융공고의 용자대상 건물인지 중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내진 설계 기준에 맞는 주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1960년대から90年代にかけて、日本は大都市の人口集中が急激に進みました。そのために写真でご覧のように

왼쪽 위의 사진은 코베의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집들이 꽉 들어찼죠. 1995년에 한시 나와지 대지진이 코베를 직면기시해 6,400명 이상의人が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1995년에 한시 나와지 대지진이 코베를 직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6,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こちらの写真をご覧ください。この写真をご覧ください。えー、手前が古い神戸市の、えー、建物で、後ろ側が新しく建てられた神戸市の建物です。えー、手前のものは1981年の耐震設計基準以前に建てられたものなので、地震に弱いので壊れてしまいました。 앞쪽에 보이는 낮은 건물은요 어, 오래된 고베시의 건물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새로운 고베시의 건물입니다. 앞쪽에 있는 건물은 1981년에 내진 설계 기준 이전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너졌습니다. 1981년 이전에建てられた建物がこの地震でたくさん壊れて、大変大きな問題を起こしました。 음 에가에 있던 토가이あるいはそ가1 9 8 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압사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를 잃게 되었고 또 건물의 잔해가 도로를 막아서 제거는 어렵게 하였습니다. この地震の教訓その1は古い基準に建てられた、従って建てられた建物がたくさんの犠牲者の死因と判明しました。なので、地震防災は事前対策が特に重要だということがよく分かった災害でした。 이 지진으로 인한, 인한 교훈입니다만 아, 과거 기준에 맞춰서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서 결국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는 그 사인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사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보시는 것은 지진 직후의 효고 현청 내부 사진입니다. 에이... この地震はあ、兵庫県の中心である神戸市、えー、そこが直撃を受けたために、えー、神戸市役所、あるいは兵庫県庁が被害を受けました。そのために自治体の初期対応が麻痺してしまいました。 이 지진입니다. 막 효고현 중심지 그러니까 고베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고베시청이라든지 효고현청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에는 초기 초동 대응이 늦지연되었습니다. 고려 교군이 일본 전국에 탁산의 지진계를 배치해 두고 어디에 얼마나의 진동이 일어나고 얼마나의 피해가 발생할지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훈 삼아서 일본에 많은 지진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진동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피해가 예상되는지 예,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죠. この地震はたくさんの教訓がありますが、その最大の教訓は兵庫県も神戸市も地震の発生を全く想定していなかったことです。 이 지진에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최대의 교훈은 효고현도, 고베시도 지진 을 지진 발생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そ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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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년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その 보시는 숫자는요, 1985년부터 94년까지 10년 동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을 관측한 횟수입니다. 도쿄와 257회. 이 말은 대략 1개월에 2회는 지진을 느끼는 것입니다. 도쿄에서는 257번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달에 두번 정도는 지진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미야기현은

그렇지만 효고 현을 보시면은 10년 동안 일곱 번밖에 지진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ところがこの 효고현 내에 大きな 活断層이 あるということは一部の科学者はよく知っていましたが、一般の人には全く知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 휴고 현내에는 아주 큰 활성 단층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일부 과학자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したがって地震の発生可能性を意識していなければあ地震対策の施策も緊急対応の体制も不備でこのことが犠牲者をみ被災者を苦しめて緊急対応を遅らせてしまいました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지 않게 되면은 지진 예방 시책도 그리고 긴급 대응 체제도 미비한 상태가 되겠죠. 그 결과 희생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괴로움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この地震の10年後2005年に兵庫県の幹部の課長さんがそのことを正直に告白して 있습니다. 이 지진이 있은 10년 후 2005년에 에, 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총괄과장 되시는 분이 솔직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 1995년의 한신 아와지 대진 사이의 뒤에 방재는 지조, 교조 공조, 이세 가지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시나마지 대지진 이후에 방제를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조, 공조 그리고 공조 이것은 어, 퍼블릭 쪽의 공조입니다만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해 피해를 경감する国民운동というののびかけを私がやりました 재해를 줄이기 위한 국민운동 어, 호소라는 것을 제가했습니다. 次は東日本大震災と津波です実は2011年の3月以前に日本では近い将来こういったこの赤で示したような場所で地震が起こる可能性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した。 사실은 2011년 3월 이전에 일본에서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적색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매그니튜드8 클래스의 지진이 생기고, 그에 의해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마그니튜드 8급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쓰나미가 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도쿠로가

그리고 이 쓰나미로 인해서 괴멸적인 파괴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구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구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 이 재해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사전 준비는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사전 준비는 무엇이 유용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日本には複水盆に帰らずという言わざがありますけれども、他方、災害教訓を後世のために最大限に活用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で、その中でも、いかにして効果的な事前防災投資をするかが重要です。

위쪽의 사진은 1 9 9 5년에 코베 중심부에 건물들이 무너진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이딴 이딴의 사진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의 센다이시의 사진입니다. 무너져 있는 건물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의 센다이시 중심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하나도 무너진 건물은 없습니다. 仙台市役所の建物はとても古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2007年から2008年にかけて、このような補強工事をやりました。そのおかげで、2011年の東日本大震災の時にはあ、市役所は無事で、しかも帰宅困難者の一時避難場所としても活用できました。 센다이 시청의 건물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2007년부터 2008년에 거쳐서 보시는 바 같은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만 시청 건물은 무사했고 뿐만 아니라 귀가가 어려웠던 사람들의 일시 대피 장소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습니다.また、仙台市は、仙台市が持っている学校の耐震診断と耐震補強を 積極的に進めていたので、す、え、べ、ー、ての学校は大丈夫でした。仙台市内の学校で地震で構造的に損壊したものは一つもありませんし、学校の中にいて死んだ生徒は誰もいません。 그리고 센다이시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 이 학교에서는 지진 진단이라든지 보강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다이시가 가지고 있었던 학교 중에서는 무너진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즉 센다이시 내 학교 중 지진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손상된 곳은 하나도 없었고요. 학교 관리하에서 사망한 학생도 없었습니다. 海底에起일어た巨大지진なので서津波警報가발さ했습니다 海州で発生した巨大地震이었기때문에津波警報が発令されまし地震が発生した時には約50万人が津波で浸水した場所にいると推定されましたが、大部分の人は逃げました。ただし約2万人が逃げ遅れてしまいました。 지진 발생 시에 약 50만 명이 쓰나미 침수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대피를 했습니다. 단지 약 2만 명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쓰나미 경보를聞いた人の中には本当に避難する必要があるんだろうかと言って避難しようとしなかった人がいます. 쓰나미 경보를 들은 사람 중에는 정말로 대피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대피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どうしても人間というのは自分が直面しているリスクを過小評価する傾向があります。人間理論。自分に直面しているリスクで過小評価は。あの、こ部分に。こちらを、ちょっと読みます。ばあちゃん、逃げなくていいよ。でも逃げなくちゃと力を入れと開ける。

집 현관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밀자 문이 벌컥 열려 할머니와 함께 대피했습니다. 빠하 씨는 니가 나가면 안 돼라고 했지만 저는 니가 나가면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대피 안 해도 돼라고 하셨지만 저는 대피 안 하면 안라고생각했습니 ここは海に近いから昔も津波がいっぱい来たんだよとうるさいほど言われていたからですその日の夜は父さんも母さんもどこにいるのか生きているのかさえ分からずに家がなくなっちゃったらどうしようとか考えたりしていてあまり眠れませんでした。 그날 밤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생사도 모른 채 집이 없어졌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여학생의 체험담입니다. 이쪽으로 모노가타리 옵니다. 2일 전에는 도망쳤다. 震災の2日前の3月9日に三陸局で地震が発生し津波注意報が出されました地地震地震が日月で発生津波注意報が宮古の沿岸に住む80歳を超える私のおばはその注意報を聞いて逃げています宮古市 80살이 넘은 저희 숙모는 그 주의보를 듣고 대피했습니다. 니게타케레도 모노 토키 나미와 50cm 노데스 대피했지만 그때 쓰나미는 50cm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쇼크나9에逃げてい 11日には逃げなかったという事実. 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9일에는 대피하고 11일에는 대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동안과는 다르니까 と言ってもガンとして言うことを聞かず説得していたお嫁さんともども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す地震の日地元のラジオ局は地震発生後に気象庁が発表した14時46分津波の第一波観測をオホナトで20センチを放送しています 지진이 있던 그날 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은 지진 발생 후 기상청이 발표한 14시 46분 쓰나미 제1차 관측 오후나토에서 20cm라고 발성하고 있었습니다. その低い観測地を聞いたから逃げなかったという話もありますが私は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海の近くで大きな揺れを感じたら何度でも逃げてほし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 그 낮은 관측지로 들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큰 흔들림을 감지했다면 몇 번이고 대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방조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재예방 활동을 취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해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また大人向けに何々すべきとお説教をしても素直に言うことを聞いてくれる大人はほとんどいません。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해도 순수하게 그 말을 들어 주는 성인은 없습니다. 어떤 아무께는 보사 교재가 일본에서는足りないと私は思いました。 성인을 위한 방제 교재가 일본에는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각부いる1日前プロジェクトというものを始めました 제가 내각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루 전 프로젝트라는 것을 실시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인간 심리에 잘 어,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큰던 곳에 3년이나 5년이 지방문니다 えー、その災害の時に大変な苦労をした人やあひどい目に遭った人に何人か集まってもらってさあの災害の一日前に戻れたらあなたは何をしますかって質問をします。 이 프로젝트는요 아주 큰 재난이 있었던 지역에 3년이나 5년 후에 방문을 해서 그 재난 당시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 혹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재해 어, 하루 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당시는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s o すると皆さんもう大変な目にあったこうしておけばよかったああしておけばよかったこんなことでものすごく苦労したというお話を切々とお話をしてくれます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해둘 거 그랬다, 저렇게 해둘 거 그랬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대, 그것을 또 맡으면 돼, 애를 이れて, 쓰고 떠는 것과, 아기 보더는, 고지라 노화 날그 이야기들 정리해서 사파를 넣어서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住宅の地震防災で効果を上げるためには、もちろん地震学や耐震工学の科学的な知識のほかに、市民が地震防災への意識を強く持っていて、しかもその市民の意識に応えられる、えっ、ー、と、建物を建てる管理と施工技術が必要です。 주택의 지진 방제에서 결실을 거두려면요. 우선 지진학이라든지 내진 공학에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지진 방제에 대해서 강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시민 의식에 부응하도록 일반 주택 관리 그리고 시공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이마데와 일본의 신문 분의 광고 아니와 치라시로서

それに答える 기업이 공법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방지 문화가 보급되게 되면 소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업은 공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組み合わせる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다양한 요소를 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사 병원의 소식과가 필요하다. 이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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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방제 문화가 보급될까요? 일본ではこの総合力を発揮させる体制作りを1 9 6 1年からいろいろ工夫してきました에서는 아 종합력을 발휘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1961년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습니다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011년 3월, 2005년 9월どの写真も似たようですね 2013년 11월, 2011년 3월, 2005년 9월. 다 사진이 비슷비슷해 보이죠? 2013년 11월은 필리핀 2013년 11월. 이것은 필리핀입니다. 2011년 3월은 일본입니다. 2011년 3월은 일본입니다. 2005年9月はアメリカです。年月はですそれぞれの国が同じような悲劇を繰り返す必要はありません。をが日本の防災の経験は、災害の経験をもとに常に改善をして、防災の参加者の範囲を拡大して、防災の範疇を拡大し続けた歴史です。 일본의 방재 경험은 재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개선을 하고 방재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방재의 범주를 계속 확대해 온 역사입니다. そのために日本はその大変ひどい経験を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の経験を世界各国と共有するために2015年3月には仙台で第3回国連防災世界会議を開きました。 그래서 일본은 이런 많은 피해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서 2015년 3월에 센다이에서 제3회 유엔 방재 세계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또こちらは日本の各地にある昔からの災害の記念碑です 보시는 것은 일본 각지에 있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재해 기념비입니다.

関東大震災、1923年の関東大震災の調査をした有名な学者で、テラダ・トラヒコという日本人がいます。年に関東大震の調査をを有有有名名名ななな学者という人ががまます彼が有名なを残しましたたたはは天才は忘れた頃にやってくる 여러분 고생처아리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교수님, 긴 시간에 걸쳐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국의 이 분야 전문가로 용인대학교 교수이자 사단법인 한국 재난 정보 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재임 중이신 김태환 교수님께서 오늘 자리 주셨습니다. 교수님께 한국 방제대책의 현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김태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전환정보학회 수석부회장, 을맡고 있는 용인대 김태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의 방제대책에 대한 발표를 하신 이시카와 사토로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한국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어, 참여를 하고 있어 한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제의를 사례별로 소개를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안전 문화인 일본의 방제 문화 변화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신 니시카와 사토르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재난 사례를 통한 재난문화는 용어가 아,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 국토 자체가 일본은 사면이 바다입니다. 또한 3면 이상의 어, 지진단청, 즉 플레이트가 쌓여 있어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 지진이 많이 에, 발생하고 있고 또 매년 20차례 이상 태풍과 화산폭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고대사인 삼국사기나 고려사 성종은일기에 지진과 태풍에 대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건국 이래 살아오 사라, 태풍 우리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죠. 최근에는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고, 2017년 포항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방계대책이라는 어, 관점에서 3세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1세대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은 1970년대. 어, 우리 이시카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970년 이전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고 태풍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1970년대까지는 국가유주의 방제 중심이었죠. 치수 중심이었고. 또 지진 관련 조직과 시설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2 세대라고 일컫는 1995년에 한신 아와지시마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고베 시를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하여 6천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해는 우리 대한민국은 재난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재해라고 그랬습니다. 방지의 교육과 각종 훈련 등으로 개개인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 2011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하고 또 18,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다수의 행망 어, 불명자가 많아지면서 개개인 중심에서 지역 중심과 함께 내 주위의 약자나 피해 발생 요구자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일본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재난은 국가가 지자체가 재, 재난 예방에서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모든,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 이후에 니가다 지지, 니가다의 많은 피해를 직화형 지진이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157개 이상 전국에 있습니다만은, 어, 자치단체에서 방제체험과, 일본에는 방제센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중심으로 남녀노소, 가족, 학교, 단체, 개인 단위로 예방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재난 관련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정부가 할 수가 없으니 국민과 시민들은 단체나 가족, 개개인 중심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일본의 재난 사례에도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도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도 최근에 어, 세월로 참사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 중심의 안전 교육이 아닌 유아나 초저, 어, 초등 재학년 등 학교 중심의 안전 교육이나 또 가족, 노역자, 신체 장애자 등 재난 약자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문화와 생각이 비슷한 한국과 일본이 인접한 국가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개인이 각자에게 스스로 준비하는 것만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새로운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은 우리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안, 안전한, 안심하게 살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들의 안전한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협동하여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세미나입니다만은 일본의 방제 문화 발표를 듣고 니시카와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역사 사례에서 교훈을 삼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 지수 정책에서부터 지진 대응에 위한 지진 대응을 위한 기술적, 문화적, 경제적, 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난은 무엇이며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어,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환 교수님 말씀 마무리 부분에서 니시가와 교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답변을 니시가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金ティアン先生の発言の最後のところで質問がございましたので西川先生にぜひお答え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質問です日本は歴史的に災害の経験を教訓とし数多くの治水政策から地震対応のための技術的文化的経済的な変化を遂げていますが今後到来する未来の災害にはどのようなものがあり韓国はどのような準備をすべきか ということ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対応中心から予防中心に変わっている状況ですけれどもどのような点に重心を置き重点的に準備すべきか質問を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と気候変動に伴って、えー、と雨の降り方がこれまで以上に激しくなってきていますでこの傾向はますます続くものと思われます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의 변화가 앞으로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우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또このような、えっと、雨の降り方の変化にどう対応するかというのが、韓国にも日本にも共通したこれからの大きな課題だと思います. 아 이런 강우 방식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것은 한국과 일본 공통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この激しい集中豪雨が起こると、それによって土砂災害が起こります。あず強行集中豪雨が現なげてみるよ、土砂被害が生じ겠っちょ。このような土砂災害からの被害を防ぐために、どうやってきめ細かい雨量観測、雨の降り方の観測をするか、それからえっ、ー、と危ない。 と사피해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섬세한 강우량 관측 혹은 강우 방식의 관측을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섬세하게 그리고 빨리 피난 소アン監督、ほんと 것인가 方式で観測を図るかそしてと えとますます、えー、気象観測、あるいは雨量観測、うあるいはその土の中のおと雨水の量をどうやって、えー、正確に把握して、それに基づいて、えー、っと住民に避難を呼びかける情報を早く出すかというのがこれからの大きな課題です。 더욱더 기상 관측이라든지 강우량의 관측 혹은 흙 속에 있는 빗물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어, 주민들을 더 안전하게 빨리 피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지하철과 지하철에 물의 흐름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쇼핑몰이라든지 지하철로의 침수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でも東京でも地下街が発達していますよね。 서울이나 도쿄 모두 지하 쇼핑몰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そのような場所への浸水を防ぐための地下のえっと水えっと雨水の貯留タンクとかあるいは地上の雨水地 유수의 잉계ですね.을 만들어おくことがとても 중 그런 장소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침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 저류 탱크를 만드다든지, 혹은 지상의 유수지 그러니까 유수 연못이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줌으로 참가하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이나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ただいまより質疑応答始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参加者の皆さん質問のある方はチャットを通してあるいは手を挙げていただくという形で質問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목소리> 질문을 하실 분은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실지 말씀을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いうこともお話くださる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지금 채팅 창에 질문이 하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확인 중입니다. 네, 다다이마 질문을 확인시っております. 쭉쭉쭉 <목소리도> 어, 질문이 왔는데요. 우선 양극기 이론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北地兵庫税知念順位養育館の協力・えー、根性・繁殖定着プロジェクトがいるのかと興味深い質問ですまず両国はこのような経験と事例を共有するというのは大変大きな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えー、現在進行中の両国間の協力あるいは協力している防災対策プロジェクトなど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 えと私の方から、えーと、私が内閣府にいた頃からですね、えー、日本と中国と韓国、この3カ国で、えー、と定期的に防災に関して、えー、と政府の防災担当部署のが意見交換をする、うん、定例の会議をやっておりました、えーと。それは今でも続いているものと思います。また、えー、と神戸にあるアジア防災センター。 いう国際機関があって、そこにはえっ、ー、とアジア各国の防災部局が集まっています、えー、その場を通しても日本と韓国の間での防災分野の様々な意見交換がなされています。 그러면 답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각부에 있었을 그 당시부터 일본과 중국과 한국 삼국에서 정기적으로 방제를 위해서 정부의 방제 담당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베에 있습니다만 아시아 방제 센터라고 하는 국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의 방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데요. 거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제와 관련된 의견 교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지금 한개더 한 들어와 있죠. 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 다음 질문 넘어겠습니다. 니스카와 선생님, 재난을 통해 세계가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문제는 연대와 공유보다 자극, 중심주의, 자배과 배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西川先生の質問です災害を通して世界が連帯する一つになるというのは大変重要だと思いますが実は連帯や共有より自国中心主義だとか差別排除というものがもっと目について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どのように解決できると思われますかえとご質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えっと、おっしゃる通り、一部の、そういう動きがあるのは誠に残念です。しかし、世界全体の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には、防災は不可欠です。そのことを、世界各国の行政官、あるいは政治家が、そういう認識を共有することがとても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방제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행정가라든지 정치가들이 서로 공유된 인식을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そのためにはやはりそれぞれの国の 専門家が相互に意見交換、情報交換をたくさんする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国実は、えっと、キム先生は、えっと、私が理事をしております地域安全学会の大会に一昨年お越しいただけました。 사실은 오늘 참석하신 김태한 교수님입니다. 제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 안전 학회에서 어, 개최했던 회의에 2년 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예, 또去年はコロナウイルスのためにそういう,えっと, 교류가 되기ませんでしたけれど も,このコロナウイルス인 교류를 활발히 필요가 あると思っていま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은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네 질문 한 가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えっと、日本の中で、えー、こう、まあ、さっき、さっき日本、私がご説明したように、兵庫県では地震を普段感じることがほとんどないんです。そうすると、一般市民の人は、えー、そういう意識がない。また、えっ、ー、と、地元のマスコミ、新聞にしても、テレビにしても、ラジオにしても、地震について、えー、仮に、 専門家の学者がそういうことを発表しても、それを報道しようとしません。ですので、一部の科学者は知っているんだけれども、一般の市民は知らない。マスコミもそれを報道しないということが起こっていたわけです。やはり、人々の意識がないと、どんなに事実があっても知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これが、この阪神淡路大震災の 私は最大の教訓だと思っています。で、このことはお,おそらく他の分野でも共通する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今から20年前まではあ、二酸化炭素のことを人々はあんまり意識しなかったと思います。ですけれども、今、ようやくう二酸化炭素による地球温暖化問題について、やっとみんなが気が付くようになりました。やはり、人々の意識を変えるというのは ものすごく難しいことですけれどもこれはとっても重要です。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효고현은요, 평상시에 지진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진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미디어들,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라디오, 라디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진에 대해서 어, 전문가들이 어떤 보, 발표를 하더라도 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그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매스 미디어들 보도 기관들도 보도를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것, 사람들의 인식이 없다면은 어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것이 한시 아와지 대지진을 통해서 얻은 큰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 앉았었죠. 그렇지만 현재는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겨우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아, 예, 네, 두 번째도 있어요. 예. 네. 예, 네, 고죠 교조지조

駅のすぐ近くの、えー、とオフィスビルがたくさんある場所があります。で、えー、そこにはあ有名な会社の本社がたくさん入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えー、万が一、えー、東京で地震が起こったら、えー、そこはあ大きな問題を抱えるでしょうと。で、そのために、えー、そこのおに集まっている企業のお防災担当者が会社の壁を越えて、 お互いに協力しましょうという協定を結んでいます。えー、おそらく東京でもし地震が起こったら、えー、建物が今は倒れることはないけれども、家に帰れない人がたくさん出たりするでしょうと。その場合に、えー、よその会社の人であっても、あるいはたまたまあ仕事でそこに来ている人であっても、みんな、あ全員皆を えー、収容して、えー、食料を提供して、助けようじゃないかという協定が結ばれています。その他にも、えー、例えば、えー、私が今あるおります名古屋の近くですと、えー、大きな会社の工場と、その周辺の町内会、自治会ですね、住民の自治会が協定を結んでいて、えー、お互いに助け合うと。 という協力協定を結んでいます。えー、その他にも、えー、例えば、えー、と生活協同組合が、えー、と地域の自治体と協定を結んでいて、いざという時には協力しますという協定を結んでいたりします。でこういったその政府以外の様々な民間組織が、 いざという時にはお互いに助け合いましょう自分ができることをこういうことを提供しますよという申し出をしていますこういうのはとても大事な教助だ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예를들어서공조��는것인데요東京역 부근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무실 건물들이 있습니다, 고층의 건물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유명한 회사들의 그 본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방제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회사의 그 벽을 뛰어넘어서 협력을 하자라는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은 붕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귀가를 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때 다른 회사 사람 더라도 혹은 그 회사를 어쩌다가 방문한 사람이더라도 모두 다 수용을 하거나 혹은 식량을 제공하고 서로 돕겠다라는 협정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있는 이 나고야 부근에 아주 큰 회사의 공장들이 있는데요, 그 공장들과 주변의 주민회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 긴급시에는 서로 돕자라는 협정이죠. 그리고 또 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과 아, 그 지역의 지자체들이 협정을 맺어서 긴급시에는 서로 돕겠다라는 그런 협정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 이외의 민간 조직이 필요시에 긴급시에 서로 돕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신청을 해서 어떤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라 협정을 맺는 이런 활동들을 공조라고 얘기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줌으로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열의가 느껴지는 그런 관심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끝으로 사회자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니시카와 교수님과 김찬규 교수님께 각기 드리는데요. 그 앞으로 한일 양국, 이랑 양국에서 방제 대책을 세울 시에 그 상대국의 각기 다른 정책이 있을 텐데요. 그 상대국의 정책 중 좋은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정책을 세울 때 참고가 될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니시카와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えー、そろそろ時間となりましたが最後に私の方から質問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後日韓両国で防災政策を立てていくと思いますけれどもお互いに少し違った政策を立て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えー、互いにですね相手国のどのような点を参考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ますかまず西川先生から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えっ、ー、と韓国は IT の分野で大変進んでいます でそういうさまざまな IT 技術を防災にうまく活用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韓国がいろいろ優れた技術、あるいはシステム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えー、日本としてはです、ね、ぜひそういったところを学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韓国は IT 分野 <laughs> 적용해 나간다라는 의미에서는 한국 아주 뛰어난 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김태환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 네, 어, 뭐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음식 문화도 비슷하고, 어, 단지 어, 자연재난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어, 제가 방진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모든 게 국가가 정부가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 세월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고유에 자조협동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개승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어 매월 14일날 우리가 민방위의 날이라는 어를어그 형태로 우리가 훈련을 해왔는데 최근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어 재난훈련으로 어 바뀌어 갔지만 우리 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어 저는 아까 얘기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기관들이 어, 국민들의 안전 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남이 아닌 내 자신이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주위에 재난약자 들을 생각하고 어, 재난에 대한 어, 준비를 해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재난에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끝으로 니시카와 교수님으로부터 한 말씀 오늘 세미나의 감상을 듣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시카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마시테 혼젯토노 세미나 오에사시테 이타다키타이토 오모이마스가 사이고니 니시카와 센세이 요리 히토코토 혼젯토노 고칸소오 노베테 이타다키타이토 오 えっ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ー、っと、本来ならば、そちらに、ソウルにお伺いして、皆さんとフェイスとフェイスでお話ししたいところでしたけれども、えー、今日このような形でオンラインで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て大変良かったです。えー、っと、オンラインでもこのようにうまくいろいろな、えー、意見交換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大変有益でした。まあ、本当はこのコロナウイルスが落ち着いたら、 できるだけ早くソウルにまたお伺いして、いろいろな防災の専門家の方と意見交換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また機会がありましたら皆様とお会い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서울에 방문해서 페이스페이스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야 됐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온라인이라는 형태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 교환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은 빠르게 예, 빠른 시기에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많은 방제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네 니시카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오늘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부터 이 장소에서 미디어 관계자 분들만을 위한 어,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가 안내해 드릴 예정이 오니 미디어 관계자 분들은 그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참가자 분들은 로그아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